안녕하세요. 50대 유튜브 힐링타임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수국꽃들도 이제 꽃대 자르면서 삽목들을 하실 텐데요. 제발 여름엔 줄기 삽목 하지 마세요. 봄, 가을에도 줄기 삽목 성공률이 새순 삽목보다 낮은데 여름엔 더 힘들답니다. 새순 삽목을 해야 한다고 제가 영상마다 강조를 해왔는데요. 왜 그런지 같은 조건, 같은 흙에 삽목했던 수국들 50일이 경과했기에 뽑으면서 보여드릴게요. 5월 22일 삽목했던 50일 된 삽목둥이들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보기에도 줄기 삽목해둔 것들은 상태가 안 좋지요. 줄기 삽목했던 이것은 곰팡이가 생겨서 죽었네요. 잎들이 떨어져 썩으면서 흙도 오염시켰습니다. 새순 삽목했던 이것은 뿌리가 잘 내렸지요. 줄기 삽목, 이것도 실패입니다. 또 줄기 삽목, 이것은 50% 살 확률이 있겠네요. 나머지들도 파보겠습니다. 새로운 수국 새순들을 이 흙에 삽목하려고 50일경에 파보았는데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줄기에서 발생한 곰팡이가 흙도 오염시켜서 이 흙은 비도 맞추고 햇볕에 소독도 하고 가을쯤에나 사용할 수 있겠어요. 새순으로만 삽목했었다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잎도 떨어지지 않아서 바로 재사용해도 됐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새순 삽목했던 것들은 100% 성공입니다. 줄기 삽목, 이것은 처참합니다. 줄기 삽목은 한 개만 50% 확률로 살았고 새순 삽목은 100% 성공입니다. 이런데 줄기 삽목 하시겠어요? 6월 19일 삽목해둔 수국이들도 상태 보니까 줄기 삽목은 모두 썩었습니다. 흙을 오염시키기 전에 모두 뽑아줘야겠습니다. 시원하게 이발해주고 줄기를 솎아준 청하국과 사계국화는 장맛비가 퍼붓는데도 파릇파릇 좋아라 하는 것 같지요? 마른 잎을 제거했으니 걱정 없이 장마를 견뎌낼 거예요. 이제 수국이들을 포터에 이사시켜 주겠습니다. 일반 흙 3삽, 상토 3삽, 마사토 2삽, 그름 반삽. 제가 사용하는 삽목이들 포터 이식대 사용하는 흙 배합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피트모스 2삽을 추가해 줬습니다. 수국은 워낙 물을 좋아하니까 피트모스와 궁합이 잘 맞아요. 마침 피트모스가 있어서 추가한 거지 없으면 추가하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줄기 삽목 하나 심어주고요.
수국은 꽃을 피우는 동안에는 새순을 올리지 않아요. 저렇게 커다란 꽃 피우려면 온 힘을 다해 꽃 피우는 데만 양분을 쓰지요. 꽃대를 잘라주면 그때부터 엄청난 속도로 새순을 올립니다. 줄기 삽목해서 실패하면 그동안의 두 달이 허무하고 아깝잖아요. 제발 제발 새순 삽목하세요. 새순 삽목이도 심어줬습니다.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심는 거고, 영상 안 찍을 땐 이렇게도 심습니다. 더 빨리 심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물은 조금씩 조금씩 주세요. 뿌리가 흙에 천천히 밀착되게끔 나누어서 주세요. 한꺼번에 물 주면 뿌리가 둥둥 떨 수도 있습니다. 심을 땐 빨리 심어도 되지만 물 줄 땐 흙이 충분히 흡수하게끔 천천히 나누어서 주셔야 해요. 큰 화분에 심겨진 화초들도 물 줄 때는 나누어서 주시는 게 좋아요. 포트 아래로 물이 서며 나오면 그만 주셔도 되고요. 흘러나온 물은 포트에서 수국이들이 다시 흡수할 거예요. 두 그루의 수국 화분에서 새순으로 이만큼이나 많은 수국들을 탄생시켰네요. 수국 줄기 가지 하나 삽목하는 것에서 새순은 4개가 나옵니다. 확률도 새순 삽목이 월등히 높습니다. 어떤 방법에 삽목을 해야 하는지 답은 나왔네요. 이제 아까운 줄기 그만 죽이고 새순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도움 되셨나요? 이번 영상은 꼭 도움이 되어야 해요. 꼭 새순 삽목을 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서 힐링타임을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